상한골 상사리야. 이준 씨. 네네. 봄날에 오지 말았으면 했던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네네. 저 하늘에 그 뿌연 미세먼지 말씀이시죠? 아니 정말 그 황사까지 겹치면 아이고 하늘을 어떻게 보나 걱정이네요. 아니 미세먼지는 겨울에도 왔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예. 네. 그 미주 지역 남미에 유행한다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아하 예. 그 지카 바이러스 첫 번째 환자 발생 말이죠. 네. 아이고, 봄날 불청객이 찾아오고야 말았네요. 아, 그러게요. 네, 이젠 뭐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도리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공기 전염보다는 수혈이나 신체 접촉으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40대 남성이 업무차 브라질에 있다가 왔는데요.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그 앞으로 남미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열이 난다 싶으면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시고요. 한 달 정도는 그 사람 접촉하는 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발열에 뭐 관절통, 근육통, 두통 증상이 한 가지 이상 또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물론입니다. 봄날 불청객 중에 불청객,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지카바이러스 사전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고요. 네, 그리고요. 임산부나 임신 예정이신 여성들도 더 그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 지카바이러스. 네네. 첫 번째 감염자로 꽁꽁 묶어가지고 날려보내야 이 봄날이 진정 봄날 같겠죠. 아유 그렇죠.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남도 사철가를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반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반주로 남도 사철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해랑 아 여보게 초라니 그 우리 동네 얌차가 사는데 아 날 들어 손을 봐달란 소린가? 아니 그 얌체가 혼쭐 난 게 고소해서 말이네. 어떻게 얌체 짓을 했는데 어떻게 혼이 났어? 그 놀래지 말게 칼치기 달인이었거든. 칼? 칼치기라니? 아이 거 있잖은가 그 운전하다가 쏙쏙 끼어드는 그 얌체 운전자. 아 번개같이 끼어드는 그 칼치기 말이지. 아유 내가 말이야 고속도로에서 그 인간 때문에 급정거하다가 갈 뻔했어. 아이고 말도 말게 그 차를 불법 개조해서 부앙 부앙 밟아대면 온 동네가 그냥 시끄러워. 아니 그걸로 고속도로에서 경찰차랑 경주를 했다지 뭔가. 아니 겁도 없이 경찰차하고 그러고도 운전했나? 치, 아마도 뭐 소환 짱이고 벌금 딱지 쌓였을 거네. 그래도 왕왕 고속도로 달리면서 칼치기로 사고 유발자였거든. 근데 암행 순찰차한테 딱 걸렸지. 요새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단속하더만은 꼼짝없이 걸렸단 말이지. 아니 그래도 날 잡아봐라 하면서 빵빵 달렸다지 뭔가. 아주 요리조리 끼어들고 땅바닥에서 서커스를 했겠구만. 아주 고속으로 밟아대면서 칼치기 끼어들기 온갖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 암행 순찰차를 그냥 따돌렸다지 뭔가. 에? 아니 그걸 놓치다니. 암행 순찰차도 차량 개조해야겠구만. 아 우리 동네 차량 개조 잘하는데 소개 좀 해줄까? 아니 들어봐. 그 얌체가 말이야 그 암행 순찰차 따돌렸다고 하고 웃는데 얼마 못 가서 경찰차에 포위됐거든. 아니 설마 하늘에 경찰 헬기가 쫓아오는 걸 몰랐던 거지 헬기 말일세. 꼼짝 못하지. 그러니 암체가
도로에서 펄떡거리는 걸 못 봐주지. 아, 그래서? 응, 그래서 끌려가고 그동안 벌금 다 내고 그 동네방네 고소하다 했더니 아니 또 개조를 했지 뭔가. 응? 이번엔 차 지붕에 카메라를 달았어. 헬기 보고 왔다고. 아, 그러면은 보내줘. 모래사막 사하라로. 모래 먹으면서 그냥 원 없이 달리라고 말이야. 네, 춘향가 가운데서 아명어사 출도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네. 아명어사 출도야. 네, 고속도로에 이 아맹 순찰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법 운전자를 아주 쏙쏙 집어내고 있다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맹 순찰차랑 그 경주하는 간 큰 운전자도 있대요. 아이고. 저 하늘에 헬기까지 떴는데요. 그 간은 얼마나 크길래? 아, 글쎄 말이에요. 네네. 이제는요.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 불법 운전했다가는 그야말로 진짜 아맹어사 출도요! 이 소리 들을 거예요. 아, 그럼요. 하물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거시기 말이요. 그러다 생사람 잡어요. 가족들 생각 좀 하셔야죠. 한국전통 문화 중심 벌시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러구나 서울 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구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이구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안동 청량산과 고은 선생 고사입니다. 네, 안동 청량산 하면은 퇴계 선생이 산책하던 예전길로도 유명한 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곳에 가면요. 퇴계 선생뿐 아니라 농암 선생 고택도 만나볼 수 있고 해서 네. 여러 유학자들이 남긴 그 옛 얘기도 찾아볼 수 있는 명소가 됐죠. 네네. 안동 청량산에도 봄이 왔을 텐데 그곳에서 고은 최치원 선생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때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서 활약했던 그 최치원이 네. 훗날 조국 신라로 돌아와 지냈던 곳 중에 가야산 쪽과 청량산을 꼽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안동 청량산에 올라가면은 최치원 선생이 바둑을 두었던 곳도 있답니다. 네네. 예, 청량산 풍열 입구에 보면은 두 개의 판이 있는데요. 최치원의 바둑판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 조선말 학자였던 노상직이 고은 최치원 선생 문집 그 중간 서문에 보면요. 네. 안동과 최치원 선생 고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신라를 논할 때면 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류산과 가야산, 청량산을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치원 선생을 말한다. 대개 나라가 나라답게 되기 위해서는 명산과 명천, 명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산천의 빼어난 기운을 온전히 받아 사람이 살고자 하는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네.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알려진 노상직이 고은 최치원 선생 문집 중간 서문에 기록한 글인데요. 네네. 우리 산천을 얘기할 때 지리산과 가야산, 청량산을 먼저 꼽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 이렇게 꼽은 게 아니었어요. 네네. 물론 네, 어디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평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산과 강 그리고 인걸이 어우러져 그 빼어난 기운으로 나라를 빛낸다. 네네.
고은 최치원 선생이 바로 우리 산천에 빼어난 전기를 가진 그 명산을 찾아서 학문을 닫고 수양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네네. 그 가운데 합천의 가야산과 안동의 청량산을 꼽았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노상직이 남긴 최치원에 대한 글 볼까요? 고은 선생에겐 신라가 좁은 나라였다. 당나라에서 돌아와 신라를 위해 헌신해 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선생은 남으로 해운대와 월영대를 찾아 외로움을 풀었고 지리산에서 그래도 널리 사람 구제하려는 뜻을 보였으며 안동 청량산 기판에서는 세상 승패의 운수를 관찰했으며 가야산 홍유동에서는 마침내 세상 시비의 소리를 끊게 됐다. 네네. 고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 명산을 찾아 어떤 기운과 기상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하는데요. 네. 특히 안동 청량산 풍열의 그 기판에서는 세상의 승패를 관찰했다는 겁니다. 네. 최치원에게 바둑은요. 소일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승패를 치밀하게 관찰하는 시대를 보는 바둑판이었어요. 네네. 자, 안동 청량산 풍열에 가시면 고은 최치원의 바둑자치도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안동 청량산과 최치원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덕명의 소리로 경상도 성주풀이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본 열차 마지막 한에 이동 실험실 이용하실 승객님 안 계신가요? 혹시 승객 여러분 중에 실험실에서 불이 났거나 폭발 사고로 아 기차에 무슨 실험실입니까? 제가요 실험실 소리만 나면 머리가 돌아요, 머리가. 아, 네. 아픈 실험실 상처를 안고 사는 승객님. 혹시요, 대학 실험실이었나요? 아니, 대학 실험실 소리를 왜 합니까? 그때 다친 사람 생각하면. 아, 네네. 그래서 대학 실험실보다 안전한 이동 실험실 마련했거든요. 자, 대학 실험실 불나죠. 뻥뻥 터지죠. 아까운 젊은 사람 다치죠. 근데 어때요? 체험열차 이동 실험실. 일단 들어와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어디? 어라? 우리 싸울대 실험실 저리 가라네. 와, 이거 첨단 경량 소재 실험 아니야, 이거? 알아보셨군요. 자, 어떤 실험을 해도 대학보다 안전한 실험실. 인공지능 로봇도 지원해드립니다. 오호, 인공지능 로봇까지? 이거랑 저거랑 섞어서 막 흔들어줘야 하는데 좌로 12번, 우로 12번 이거 헷갈리면 땅 터지는데요. 아, 네네. 그런 건 인공지능 로봇에게 맡기는 겁니다. 보세요. 좌로 12번, 우로 12번 정확하게 돌렸죠? 아, 예. 근데 이게 얼마나 가볍고 단단한지 충돌 실험도 해야 하는데 좌로 꽝, 우로 꽝, 중앙으로 꽝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아, 네네. 초경량 첨단 소재에 실험 들어갑니다. 방탄실에서 리모컨으로 조종만 해주세요. 아, 여기 방탄도 되나요? 어디? 이야, 좌로 꽝! 멀쩡하네. 우로 꽝! 중앙으로 결정타 꽝꽝! 아이고, 예. 이것만 견뎌내면 이 소재로 자동차 만들면요. 초경량 자동차, 초경량 비행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네네. 중앙 충돌 실험 꽝꽝! 어때요? 방탄실 껐다가 없죠? 야, 되네, 돼. 이거 대학 실험실에선 그 목숨 걸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초경량 소재로 자동차를 만들면은 둘이 들었다 놨다 할 그런 차도 나오는 거 맞나요? 아, 그럼요. 자가용 비행기도 들었다 놨다 하죠. 저기 이거 체험열차 이동 실험실로 대학생들 불러도 되나요? 자, 그럼 가자고요. 체험열차 대학 실험실 학생 앞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1부 끝곡으로 고사타령을 만석이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저 대학교의 실험실 그 안전관리에 허점이 정말 많다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통계를 내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네네. 아니, 그렇게 위험해서야 교수와 학생들이 어떻게 실험하고 연구에 전념을 하죠? 그러니까요. 대학 실험실에 이게 저 시설 부실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네네. 안전 의식도 문제고. 말이에요. 예. 하지만 또 연구 실적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실험실 사고는 그 대학이 제일 많다지요. 네네. 그러니까 위험 물질을 많이 보관하는 그 대학 실험실의 그 안전 관리가 그 허술하다는 지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벌써. 맞습니다. 네. 네네. 이게 사흘에 한 번 꼴이라면 이건 연구 실험이 아니라 생존 실험실 아닌가요? 말씀 잘하셨네요. 네. 이 실험실에는 정말 위험한 약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글쎄 말입니다. 같은 거, 막 염산 같은 거 손에 닿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이런 안전 장갑 같은 거 이런 것도 착용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런 것들을 만지다가 이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약품들을 자칫해서 이제 쏟아뜨리게 되면 불이 네. 나버리고. 그러면 뭐, 폭발하고. 예, 화재가 그래서 일어나고. 네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안전 사고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배워야 말입니다. 되는 거죠. 네. 응급 처치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우리가 네. 정말 네, 절실합니다. 안전 그렇습니다. 관리. 네. 네. 구체적인 안전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상황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통문화의 본질과 충효사상을 알리는 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강릉향교에서 강릉향교 의례집을 편찬했습니다. 강릉향교는 지난해 6월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었고 현대인들에게 전통 의례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의례집에는 유교의 본질적인 정신, 한국 전통 의례의 역사부터 가정의식, 공통예절 등 제례 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습니다. 강릉향교 관계자는 이번 강릉향교 의례집 편찬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2016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평택시와 안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지금 우리는 광장에 있다를 주제로 총 9개 나라 60여 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 창작 지원 프로그램, 자유 참가작과 공식 참가작, 그리고 전통 연희부터 현대 광대까지 아우르는 광대의 도시 무대가 마련됩니다. 또 체험형 설치 미술 프로그램인 시민의 건축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 거리극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음악의 세계를 선보여온 전통타악그룹 굿이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천년을 두드리다 11번째 북소리 높으니 꽃이 피네 공연이 3월 31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02년 창단된 전통타악그룹 굿은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와 신명을 알려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든북, 사물놀이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힘찬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5604-66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봄철 음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 국악 토크 콘서트 다담회 3월 29일 오전 11시 무대에 사찰 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이 출연합니다. 이야기 손님 선재 스님은 사찰 음식으로 건강요리 열풍을 일으켰고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 등의 저서와 방송을 통해 국내외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선재 스님이 직접 봄야채로 만드는 요리 과정을 선보이고 국립국악원 연주단은 봄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580-330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과 프랑스 샤요 국립극장이 공동 제작한 국립무용단의 신작 시간의 나이가 무대에 오릅니다. 시간의 나이는 내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됩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일환인 한국 내 프랑스의 해 개막작이기도 한 이번 신작은 샤요 국립극장 상임 안무가 조세 몽탈보가 안무를 맡았습니다. 국립무용단이 지닌 한국 전통미를 기반으로 프랑스 안무가 특유의 동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화려하고 현대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시각장애인 전통의뢰인 서울맹인안택경과 염색장인제도인 홍염장 종목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를 공모합니다. 서울맹인안택경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이 국행기유제에 참여하는 등 독경을 통해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해온 전통의뢰입니다. 홍염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색을 염색하던 장인이고 두 종목 모두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며 종목별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의 봄 축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주에 왕벚꽃이 피고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제25회 제주 왕벚꽃축제가 애월읍 등 세 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네. 제주의 관광자원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왕벚꽃의 그 화사함 속에 새봄의 향연을 전하는 왕벚꽃축제. 네, 그동안은 제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해왔었죠. 네네.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던 왕벚꽃축제는 주차난과 불법 노점상 문제가 생겨서 올해부터는요. 애월읍과 삼도 일동 그리고 제주
제주대학교 입구 등 세 곳에서 연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관광객과 주변 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축제의 그 수익을 각 지역으로 분배하기 위해 행사장을 세 곳으로 정해서 분산 개최하기로 한 건데요. 예, 제주 왕복고 축제를 보고자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제 기간도요. 기존에 3일에서 열흘간으로 대폭 늘렸다고 하죠. 네네. 우선 제주 왕복고 축제 일정을 보면요. 4월 1일 오후 7시 제주시 전농로에서 사랑 벚꽃 가득한 제주의 봄날을 주제로 왕벚꽃 점등식에 이어서 개막식이 열리고요. 예, 이곳 축제에서는 콘서트 공연과 지역 특산물 판매 그리고 전통 음식 장터 같은 이벤트가 3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대학교 입구에선 4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낭만 벚꽃 가득한 제주의 봄날을 주제로 사랑의 하트와 돌하르방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석고마인 포토전을 열고요. 네, 제주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명소에서도 4월 9일 10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노래자랑, 가수 공연,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지고요. 제주의 지역 특산품 전시와 판매장도 열린답니다. 네네. 그리고 또 4월 9일, 10일 이틀간은 제주 유채꽃 축제도 같이 열린다고 하죠. 네네. 제주의 봄 축제 중에 인기 있는 축제가 바로 유채꽃 축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노랗게 물들인 유채꽃 바다를 거닐면서 푸른 바다와 검은빛 돌담, 그리고 유채꽃의 노란색과 어우러진 사이로 연인과 가족들이 봄날 추억을 새겨보는 이 유채꽃 축제. 네. 유채꽃 향기를 머금은 사람들의 그 마을인 표선면 가시리로 가면 네. 유채꽃의 그 물결과 또 아스라의 물빛 고운 그 제주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질 겁니다. 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제주의 왕벚꽃 축제와 유채꽃 축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봉지가 띄워드립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꿈으로 온 심화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심화가 든 천강과 안탕선인 얘기 만나보실까요? 전에 풍류객들이 선망했던 게 시 잘 짓는 귀신이든 심화였는데 만당과 갈천이가 바로 꿈으로 심화가 들었다는 천강이 얘기를 늘어놓고 있었겠다. 이거 봐, 갈천이. 이 상을 보고 말을 하랬지. 아, 심화 얘기 듣기 싫으면은, 내 일어서면 되겠구만. 이거야, 나원 참. 아, 상 나와. 아, 여보게 주모. 아이고, 상 좀 보랬는데 어째 소식이 없는가. 자, 이보게 왔다. 아이고, 상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그 심화가 든 천강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 어? 아니, 한라산에서 안탕선인을 만났다면서. 그냥 혀가 그냥 바짝바짝 타는구만. 내 입이라고 안 타겠나. 응? 입을 보고 상을 봐. 술. 그렇지. 자, 이 술 한 잔 마시고. 자, 밖에 나. 참, 그 내가 오늘 겹으로 곱졸로 바가지 쓰는 날이구만. 그깟 바가지하고 꿈으로 심하든 청강이를 비교해. 아깝다 이거지. 그러면은 저 석삼명 후회나 보세. 나 가래. 글쎄, 가긴 어딜 가. 이 사람 만당. 차라리 말을 말든가. 꿈으로 심하던 사람이 얘기 꺼내놓고 그냥 가면 내가 잠이 오겠나 밥맛이 있겠나. 자 이거 자 쭉 한잔 들어보시게. 자. 에이, 빈 접시에 거친 박주라니. 어디 벌컥. 근데 말이야. 자네 저 닷새 후에 박선달이랑 어디 가기로 했다지? 아니, 그 소리는 또 어디서 들었는가? 아니, 그래. 박선달이랑 몇몇이 바람 쐬러 가. 아니, 내가 자네한테 말을 하려고 했지. 아주 끼리끼리 재미지게 놀 때는 사람을 쏙 빼놓고 말이야. 에? 그리고 이렇게 톡 치면은 입술에 그냥 침도 안 바르고 둘러대고 말이지. 아이고, 그래. 이번엔 자네를 상자로 모실게. 이번엔 만당 자네가 그 심화 얘기를 꺼내면 말이야. 그 따라간 기생도 코앞으로 양 훌쩍 다가앉을 것이네. 아, 내가 기생하고 뭐 코를 비비지 못해서 안 달란 사람이가. 얘기 사람아. 그
그런 수작 부리면서 심하 얘기를 거저 다 풀어라. 아이고 참네. 아이고 야, 알았네. 그 자네 이번 그 춘곡 소풍을 하잔대로 내가 할 것이니까 됐지? 아이고 상도 나왔네. 자 이보게. 자 이 전도 한번 들어보게나. 어디 그래. 이 집은 전이 맛있지. 그래. 여보게, 우리가 이 천강이가 안탕선인하고 한라산에서 만난 얘기를 했었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그 한라산 와서 산다는 그 중국 안탕선인이 천강이를 알아봤다면서. 그 천강이가 정말 심화가 들긴 들었던 모양이네. 아, 그러니까 꿈에 꿈으로 든 심화였다면서? 꿈으로 온 심화가 천강이 몸에 딱 들어앉았지. 심화가 든 천강이가 안탕선인에게 물었던 거네. 천장암 폭포수로 날개 씻던 기러기에게 보낸 한 글자는? 미쳤지. 안탕산 천장암 그 천길 높이에 떨어지는 폭포수로 기러기가 뭐 날개를 씻어? 자, 또 입맛 떨어지는 소린가 자네. 그래. 저 심화가 들어온 천강인데 뭐 오죽했을까? 아니, 그래. 그 안탕거사가 뭐라고 답했던가? 동. 그냥 동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천강이가 그 소리를 듣더니 박수를 치고 안탕선인도 박수를 쳤다는 걸세. 이게 뭔 소린가? 안탕산 천길 폭포에 그 날개 씻던 기러기한테 써보낸 그 한 글자가 동? 그게 뭔가? 동력 동자였어. 이래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 동력 동자라니. 그러니까 천강이가 기러기 날개에 써보낸 동력 동자. 아니, 그걸 듣고 서로 박수치고 웃기는 왜 웃어? 야라 이 술맛이야. 응? 동쪽으로 와라 동력동. 하하 그 소리였다고? 그때 또 천강이가 한 구절을 내놨지. 창공에 몇 점 남은 흰 구름을 백록이랑 마시니 서로가 부딜세. 뭔가? 창공에 몇 점 남은 흰 구름을 백록이랑 같이 마셨다니. 서로가 부운이라니. 심하 천강이 그랬다고? 갈천이 자네. 한라산 백록담 물 마셔는 봤고 구름이 그냥 둥둥 떠가는 그 물을 흰 사슴이랑 마셔는 봤냐니까는. 그럼 뭔가 그 그림이 백록담에 둥둥 뜬 물을 저쪽에서는 흰 사슴이 마시고 이쪽에서는 내가 마시고 그래서 서로 뱃속에 뜬 구름이 둥둥 떠가고 있더라. 그 소리였던가? 아이고, 이제 땅굴에 햇살 한 줄기 들어왔구만. 안탕선인이 일어나서 춤을 췄다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 저 뭐라고 했는데? 왜 또 말을 빼? 술상 앞에서 왜? 네, 데스플 노래 최근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감상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심화전 얘기 가운데 꿈으로 온 심화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예전에 꿈으로 시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천강이란 사람도 꿈으로 심화가 들어서 입을 열면은 기이한 시구절을 내놨더라는 소리죠. 네네, 만당이 들려주는 꿈으로 심화가 든 천강이와 서로를 알아본 그 안탕선인 얘기, 그 장소가 한라산 쪽이라 더욱 흥미롭죠. 네, 그러네요. 자, 내일 심화가 든 천강과 안탕선인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네, 오늘은 여성들이 귓볼에 붙이고 멋을 냈던 귀걸이 얘기입니다. 네, 시대가 바뀌어도 귀걸이는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의 장신구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남녀 구별 없이 귀걸이를 했던 때도 있었죠. 네네. 특히 고분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귀걸이는요. 제작 기술이 뛰어났는데 네. 한 개의 고리만으로 만들어진 소환식 귀걸이가 있는가 하면 네네. 가는 고리에 자그마한 고리가 달린 것도 있었죠. 네네. 귀걸이 고리 아래에다가 고리며 장식물을 매다는 그런 수화식 귀걸이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런 귀걸이는 종류도 많고 화려해서 예전에는요 귀걸이만 봐도 어느 정도다 알아챘을 정도였답니다. 네네. 때로는 귀걸이가 신분을 표시하기도 했으니까 값진 보석이 달린 그런 귀걸이 한번 매달아 봤으면 네, 그게 여성들 염원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네, 금으로 만든 귀걸이냐, 은으로 만든 거냐, 청동으로 만든 귀걸이냐, 그리고 그 모양은 또 얼마나 화려한 것이냐 하는 걸로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장식해주기도 했던 귀걸이죠. 네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그 귀걸이가 유행했지만은요, 네. 조선시대로 오면서 그 유교적인 그 생활 규범 때문에 귀걸이가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 장신구로 아주 널리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신분을 드러낸 과시용으로 때로는 사치품으로 어느 때는 사랑을 받기 위해 멋을 내는 장식용으로 네. 사연도 많은 귀걸인데요. 네네. 조선 선조 때로 오면은요. 귀걸이는 오랑캐 풍속으로 지탄받게 됩니다. 네. 선조대왕이 직접 나서서 신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소중한 몸이다. 어찌 귀를 뚫고 사치품을 거는 오랑캐 풍속으로 욕되게 하느냐. 귀걸이 풍속을 일소토록 하라. 예, 선조 대왕까지 나서서 귀걸이 풍속을 일소하라 했을 정도면은 그 시절에 정말 꽤 유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에게 받은 몸을 어찌 감히 훼손하느냐. 네, 그래서 나온 게 귀를 뚫지 않고 거는 귀걸이였고요. 네, 네. 선조 임금 이후로 남자들이 이제 귀걸이 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네네. 400여 년 전 귀걸이 한 남성도 있었더란 거죠. 예, 근데요. 때로는요. 여성들의 이 장신구가 남편의 체면을 살리고 가족들 끼니를 이어준 마지막 보루 역할도 했잖아요. 에? 아니 귀걸이로 남편 체면을 살리다니요? 들어보세요. 자, 네. 쌀떡에 쌀 한 톨 없는데 남편이 친구를 불러들였다. 그때 비녀와 귀걸이 반지를 풀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긴긴 머리를 삭발하게 만든 게 누구였는지 물었지 말입니다. 아니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게 그러니까 네, 그 그냥 원만 내는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신혼재미에 푹 빠진 남군님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겠다 싶어서 새색씨가요 머리 비녀를 뽑고 귀걸이 떼내고 서방님 이제 책방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모질게 남편을 다잡은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요? 참 귀걸이 때문에 별별 얘기 다 듣네요. 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자 귀걸이에 얽힌 그 인생사 다른 기회에 또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장터 오늘은요 귀걸이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김혜란의 소리로 박물과 함께합니다. 옵스나이 아야야 옥순아 아이 거시기 그 나무에다 이름표 걸어주기로 했잖여 어저께 이름표는 준비한 것이여 시방 맞다 아가들 이름 걸어두는 것이 무엇이가 어렵겠소 근데 말이여 걔들이 요거는 내 나무여 이렇게 자랑만 하고 가꿀 줄 모르면은 뭔 소용이 있다요 아니 그래도 배나무 한 그루에다 자기 이름표 걸어두면은 기냥은 못 지나갈게요 아 동네 아가들 몇 안 되는디 아 이라고 나무라도 한 그루씩 줘야 애착을 가질 것 아니오 아이고 동네 아가들한테 배나무 사과나무 주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아, 도시 사람들이 이름표를 걸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할라요? 아이 그것이다 그냥 묘목 심어가지고 쑥쑥 자란 어린 나무들 분양하면 되잖여 그 나무 땜시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우덜 동네 찾아오고 좋지 아무런 아따 그냥 요 대목에서 나가 그냥 속이 상하는디 아니 이장이 어쩌면 그러고 문화적인 데가 없다요 에?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냥 그 소리는 안 나오네 뭐시요? 아니 내가 문화적으로 다 어쨌다고 그런 소린겨? 아니 뭔 말을 기다렸다고 그런겨? 몸에 시상해 오동나무 한 그루 심어보자는 말이 없잖여 오동이라고야? 아 우리 동네가 왕년에 가야금 명인도 살았는데 오동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놔야 할 거 아니냐고 아마 그 오동나무 20년 30년 자라야 쓰는 거잖여 아니 어린 아그들이 30년 후에 오동나무에 뭔 애착이 있겠냐 네? 아 그게 그냥 사과나무 배나무에다 이름표 걸어주면 되는 거지 아 냅두셔 응? 그러면 억순이 이름으로다가 오동나무 길러볼라요 아야야 억순아 그 해마다 과일이라도 따먹고 그래야 아그들도 좋아하고 도시 사람도 과일 따는 맛에 이름표 거는 거지
아따, 오동나무로 뭐 들어온다 그려? 아, 요새 중국 오동나무 판이 들어온다는디. 억순이 벽오동이라도 내놔야지. 아, 누가 아요? 우리 동네서 가야금 명리 또 나올지. 헤헤이, 아, 그것이 다 옛날 야구여. 예, 그려? 억순이는 벽오동으로 휘어. 나는 배나무로. 가만. 아야야, 억순아. 그, 오동나무하고 말이여, 국악 꿈나무랑 연결시키는 거는 어떠냐? 예? 와마! 인자 말이 통하네. 예, 그려. 국악 꿈나무 이름표를 오동나무에 걸어두면 되겠네. 국악 꿈나무랑 오동나무랑, 어? 아이고, 딱이지, 딱이요. 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서 자진머리를 성혜순의 가야금 김정수의 장구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선 아이들과 나무를 자매결연 맺어주고 있네요. 네, 도시 사람도요, 시골에 그 배나무, 사과나무 분양받아가지고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억순이는 조금 더 멀리 보는 것 같습니다. 오동나무를 심겠다. 네네, 그러잖아요. 그래요. 당장 열매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몇십 년 후를 생각해서 오동나무를 심어보자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 오동나무로 가야금도 만들고 전통장도 만들고. 이야, 네. 상상만 해도 얼씨구입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끝곡 띄웁니다. 길군악을 박기정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길군악을 박기정의 소리로 함께 해봤습니다. 네, 상암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네,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15년의 꿈, 15년의 기적. 지난 2001년 3월 한국음악 전문 채널로 야심차게 출범한 국악방송이 어느덧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신명을 청취자와 나누고 우리 음악의 감동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국악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15주년 기념음악회 기적의 아리랑 3월 30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신영희, 이충희, 이호연, 김혜란, 이유라, 김용우, 유태평양 등 국내 최고의 소리꾼이 총출동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아리랑의 힘을 선보입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한 아리랑의 향연. 기적의 아리랑 공연에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